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인보우 식스 리뷰를 오늘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뷰가 어떤가? 자, 그래프가 2016년에는 이제 긍정적이었다가 좀 많네요. 예. 부정적이 의외로 적네요. 최근 들어 줄고 있어요. 긍정적인 리뷰가. 그래프를 보면 약간 우하향이죠. 예, 쭉 그냥 떨어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절대 사지 마. 절대 사지 마. 절대 사지 마. 900시간쯤 하면 1대 다수에게 냉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음. 이 말인즉슨 900시간이나 해야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성비 곱창 게임을 꼭 해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압도적 긍정적. 너무 네. 재밌다. 너도 당해봐라. 고임을 다 주고 11시간. 네. FPS에 탈을 쓴 공포게임 90시간.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이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이 리뷰를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이 꼰대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꼰대처럼 되네 이게. 아, 이거 산 이후로 배그 손에 안 잡힘. 아, 이거는 맞죠. 그쵸? 아니 야발, 크레딧 결제 어떻게 하냐고. 돈을 쓰겠다는데 왜 안 되는데. 야, 이 새끼들아. 제가 볼 때 리뷰 쓴 사람 2, 3은 접었음. 2018년, 2019년, 2019년, 2018년, 2018년 전부 다 옛날 거예요. 이때는 나도 재밌게 생각했었어. 이때가 아니고 난 2021년 거를 보고 싶거든요. 최근 걸로 한번 볼게요. 최근 걸로 보니까 이제 아, 벌써 이게 좀 많아요. 일단 풀타임이 100시간이 안 넘은 애들은 보지 말자. 어메이징 하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한 판도 안 했어. 봐봐, 43시간 한 다음에 2주간 기록이 빵시간이야. 접은 거야 이거. 8시간 하고 평가단시 7.9시간. 5월 10일에 베스트 게임 오브 2020년 베리베리구 대가리가 깨졌죠. 아직 초반이라 그래. 뉴비라 그래. 뉴비. 1000시간. 오, 이거 번역 좀 한번 써볼까요? You want to know something fun? 재밌는 걸 알고 싶어? Nothing! You try to play a fun casual game with friend and next thing you know, BAM! Diamond and play. 아, 그러니까 뭐 좀 친구랑 재밌게 캐주얼 게임 좀 하려고 하는데 BAM! 다이아몬드와 플레가 와가지고 존나 뚜까 팬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현재 시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맞다. 이 100시간도 안 한 애들이 이렇게 그냥 뭣도 모르면서 그냥 2주간 0.5시간 해놓고 30분 해놓고 재밌다고 얘기하는 그 수준. 이런 사람들이 리뷰 질을 망치는 거예요. 지난 2주간 0.1시간 플레이 기록산 1192시간. Please just don't buy. 서버는 늘 다운이다. 너가 만약에 60핑 이상이 넘어가면 너는 진다. 이게 맞다. 대부분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플레이 시간이 짧네요. 뭐라고 한 걸까? 이 게임의 커뮤니티는 여전히 끔찍하다. 게임의 80%는 2년 동안 10번밖에 게임을 하지 못했다. 뉴비들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 불친절함.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뉴비들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 불친절해. 튜토리얼이 잘 안 돼 있어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나는 그것을 사는 것이 싫고, 그것을 플레이하는 게 싫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싫다. 그런 내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나를 이용해 먹는 여자인데도 너무 사랑하는 건지 그 여자를. 그래서 막 알면서도 당하는. 한국어만 딱 볼 수 있네. 뭐야 이게. 아, 아휴, 아이고. 지난 2주간 0시간. 아, 이거는 제가 어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책임져. 당신 책임이요. 아, 하트를 보낼게요. 하트. 네. 어워드 수여. 네. 감동스러움. 아, 어워드를 수여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대. 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되네. 아, 당신이 한 명이 아, 주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게 게임이지. 어?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유저는 이 게임을 후회 없이 구매해도 손해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기록상 8.2. 지난 2주간 0시간. 이런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나만 죽어갈 수 없지 하면서 해놓고 진을 안 하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네 얼굴이다. 어디서 쏘는 거니. 중심게임이라 하면서 계속하네. 많이 해요 지난 2주간. 서버 문제 화가 남 하면서 34시간 하고 있죠. 그래놓고선 지도 하고 있죠. 잠.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아, 아니 게임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비추천인가 했는데 북에 사서 하는 나쁜 애들 때문에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문제다. 핑빨 게임. 저 핑이 진짜 6년 동안 지켜
이거 뭐 이거 뭐 얘기를 해봤자 뭐 2400시간을 했는데 이제 질린대요. 비웅신 같은 게임은 무기 절탕할 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뭐 팬텀 사이트 시즌부터 나사가 완전히 돌아가 프로신 자금이랑 호구들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걸 보고 아직도 게임이 흥한다고. 예, 뭐 이런 플레이 이런 걸 하고 앉아있다. 자 좀 자 그 예 그 예 너무 아, 동의는 하는데요. 이거 읽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자, 이건 안 되고 그냥 동의한다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네요. 어크 시리즈 빼고 제대로 만든 게임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리 유명한지 모르겠다. 헤드 한 방에 핵쟁이가 판을 치는 FPS 탈을 쓴 병신 같은 오버워치 같은 게임.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핑구. 왜 랭만 돌리면 울팀이 뭐뭐 나쁜 놈 마냥 왜 못하냐? 야발 솔랭 못해 먹겠다 야발. 핵 잡았을 때 MMR 반영이 아주 그지 같아요. 기껏 넣게 힘 모아서 핵을 이겨놨더니 뭐? 마이너스 100점을 깎아? 야발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핵 제외하고 핵 상대팀만 MMR 다시 주면 되지 무슨 야발 다 가져가. 힘들게 풀삼 찍어놨더니 고리를 찍고 매칭 개판같이 잡혀서 골이 갔습니다. 랭크를 돌리면 안 돼. 랭크를 돌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뭐 랭크 게임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잖아. 롤도 그렇고. 근데 이 게임은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좀 다른 데서 와. 뭐 우리 팀이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뭐 좀 다른 데서 좀 되게 1000시간이 넘어갔는데 추천인 건 못 본 거 같아. 1000시간의 법칙. 1000시간 전까지는 좋아요가 좀 있거든요. 1000시간 이후엔 없어. 트래쉬 봐봐. 1000시간 넘어가면 없어.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400시간을 했는데 이 리뷰를 처음 달았을 때는 2019년 11월 11일인데 Very fun and good community 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2021년 5월 10일이 되니까 Terrible game and awful community 래 이거 뭐 방금 바꿨는데 이거? 뭐야? 방송 보고 지금 바꾼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긍정적인 거는 별로 이 리뷰에 척도가 안 되는 것 같아. 마치 뭐랄까 그 뭐 배달 음식 먹으면 먹기 전에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정말 맛있어요 한 다음에 리뷰 올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리뷰 이벤트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대 막 그런 것 같아 약간. 아직 잘 모르면서 그냥 재밌어요 처음이라 너무 재밌네요 캐릭터도 많고 막. 근데 그것도 좋은 거죠 뭐. 이 게임이 솔직히 이제 나는 이제 질려서 그런 거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기록상 60시간 뭐 100시간 뭐 1000시간 정도면 솔직히 아직 재밌거든.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이게 맞아요. 재밌는 거죠. 이게 이거였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죠. 솔직히 운영만 잘만 하면 롱런할 게임인데 몇 년 게임한 내 입장에선 아쉽다 맨이야. 솔직히 게임 베이스는 정말 이건 뭐 레인보우 식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리뷰는 다 봤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이 게임 요즘 업데이트가 흐지부지한 이유가 총이 너무 많아. 레인보우 식스의 총이 한 캐릭터에 권총 두 정, 그리고 주무기 뭐 LMG 하나, 기본 돌격소총 하나, 그리고 샷건 하나. 한 캐릭터에 다섯 개야 신총이 원래 다섯 개인데다가 뭐 가젯은 이제 아니지만 한 분기가 3개월 정도죠 보통 업데이트 원래 주기가. 캐릭터가 두 개씩 나왔잖아. 그럼 얘가 다섯 개, 얘는 뭐 만약에 하나가 없다고 해서 두 개 두 개라고 해봐. 그럼 네 개. 만약에 권총도 하나라고 치면은 보통 이제 두 개에서 한 개, 최소 세 개란 말이야. 다섯 개에서 세 개에서 네 다섯 개 사이로 나온단 말이야 총기가. 신총이 원래 한 캐릭당. 그럼 한 번에 공격팀 한 명, 방어팀 한 명 만드는 건데 그럼 최소 6개에서 최대 10개란 말이야. 이게 원래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야 원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이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 이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총을 못 내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면 이 신총을 안 내는 대신에 이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잖아. 뭐 맵이라든가 그런 버그 패치라든가. 이걸 안 하고 있잖아 솔직히. 이거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잉여를 뭐 밸런스적인 걸로 이렇게 만지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뭐 맵도 요즘에 이번에는 아예 그 디자인도 안 바뀌었단 말이죠. 플로레스가 이번에 신총이 없었죠. 신총 아무것도 없었어. 신총 빵 0개. 이번에 업데이트가 이게 끝이었단 말이죠. 뭐 자잘한 거 몇 개 있긴 한데 그 옛날에 그 업데이트를 많이 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는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진이 줄었다. 개발진이 줄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한 100명이서 업데이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야 돈이 안 되니까 빠져.
다른 게임 하러 가. 한 이제 한 20명 정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요즘에. 쿼런틴으로 갔다 하긴, 쿼런틴이 간 지가 얼만데. 쿼런틴 언제 갔는데. 만든다고 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요즘에 좀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게임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업데이트가 너무 적어요. 오버워치 꼴이 났어요, 오버워치. 오버워치는 요즘에 업데이트 많이 해준다고 하던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MP 뭐 5SD처럼, V308처럼, 원래 있던 총에서 약간 파생된 것들 있잖아. 벡터의 다른 버전, 그리고 MP5의 다른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M2 사고 쏘고 그래. 그리고 M2 사고 쏘고 나와서 많은데, 그리드락 같은 경우에도 너무 후져. 패치 빨리 해줘야 돼.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뭐 모드 나오면 모드 나왔다 얘들아 막 이렇게 그냥 광고 정도만 하고, 뭐 이 그냥 뭐 문제라든가 그런 걸 싸그리 다 무시하는 느낌? 다른 게임들은 아 저희가 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뭐 이러이러합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은 왜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일절 안 하니까 답답한 게 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밸런스 문제도 좀 있어요. 업데이트만 그냥 꾸준히 해주면 밸런스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 계속 꼬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멜로시가 사기야. 그리드락이 사기가 아니야. 그러면 얘를 버프를 해가지고 좀 올려주고, 얘는 내리고 해가지고 계속 유동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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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밸런스는 아 이번엔 얘가 셉니다, 아 이번엔 얘가 약합니다, 이번엔 얘가 셉니다, 이번엔 얘가 약합니다 하는 요지 롤이 그래요. 롤이 얘가 그냥 뭐 아 이번에는 얘가 셌다, 이번 시즌 얘 셉니다, 얘로 꿀빠세요, 뭐 이런 거 있고, 아 너프 당해서 이제 안 씁니다, 그리고 다른 애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 황금 밸런스는 없어요. 황금 밸런스는 없다고 게임에.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문제야. 그걸 안 해서.